네, 오늘은 줄타기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무대가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을 우선 네, 전면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중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합동 공개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요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해서 보유자와 보유단체 기능 예능을 공개 행사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전승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또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종목의 기능 예능을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선을 보여야 하는데요. 2015년 중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합동 공개 행사는 5월 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매일 오후 4시에 덕수궁 합령전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공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 무형문화재 58호 줄타기. 이 줄타기는요, 줄광대가 어릿광대와 함께 3현 6각 연주에 맞추어서 익살스러운 재담과 춤, 소리를 섞어가면서 각가지 기회를 벌이는 노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줄타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대령광대 계열의 광대 줄타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랑예인 계열의 뜬 광대 줄타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광대 줄타기는요, 주로 나라의 큰 향연이나 축제에서 연행이 됐고요. 또 뜬광대 줄타기는 유랑예인 집단인 남사당의 여섯 마당 중에 한 종목으로 민중 속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네, 현재 광대 줄타기는 2011년 한국의 전통 음악과 동작, 또 상징적인 표현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연 예술로 인정을 받으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대는 첫째 마당, 둘째 마당, 그리고 셋째 마당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요. 어릿광대 노름, 줄보사, 줄광대 노름으로 구성이 되어진 무대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줄타기 공연 즐겁게 관람을 해보시고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판꽃과 길놀이 공연으로 오늘의 무대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